이번 인사에 대해서 비유를 해봤는데, 담임선생님 계시고, 법범생 2학년 동의되십니까? 네 분? 그렇죠. 100% 공감입니다. 예, 공감이십니다. 그 다음에 반장 임종석 맞습니까? 예, 뭐 단연 반장하고 단연 반장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인연이 없으시네. 실세 부반장. 정책은 모두 김수현에게 나서 나온다. 최근에 왕수석이라고 왕수석. 예. 선도부 조국에 대해서는 조금 뭐. 처음에 선도부 들어오실 때는 말씀이 많았는데 요즘 뒤에서 좀 조용하게 계시는 것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학교라고 치면 반장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저희가 보는 청와대 학교의 반장입니다.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저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그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니까 모두의 마음이 합해진 가장 아름다운 선거였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국정 운영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당의 지도부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요. 당을 무겁게 생각하고 잘 모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넥타이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센스가 있는 비서실장님을 두셨습니다. 네분 반응을 보니까 아무튼 반장은 잘 뽑은 것 같고요. 잘 해오신 것 같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떠든 사람 탁현민, 그만큼 탁현민 행정관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고, 김일수 헌재 소장은 안 보이고 결석, 장기 결석으로 보이고, 네분 각자 이 학교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 한 말씀씩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세 부반장 김수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정책실장이 있는데 정책실장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번 사회수석이 정책실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파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보면은 이그 김수현 수석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이그 그때 종합부동산을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부동산을 못 잡은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이번에는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수석에 대해서 힘을 팍 실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말씀드려볼까요? 떠든 사람 탁현민, 사실 탁현 행정관이 떠든 게 아니고 행정관을 놓고 주변에서도 많이 떠들었죠. 말이 그렇죠. 많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떠든 사람 탁현민이라고 칠판에 적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탁현민 행정관, 선임 행정관이죠. 의전실. 이분이 뜯은 건 아닌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떠들었죠. 10년 전에 쓴 책에서. 특히 어떤 여성들에 대한 관점이 좀 네. 떠들었던 건데 그 관점이 이제 그런 보편적인 여성관에 맞지 않고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이거나 뭐 여성을 매우 성적 대상으로 이렇게 묘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성 단체나 여성 의원들 또 언론들의 비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그동안 굉장히 좀 수세에 몰려 있는 그리고 표정도 별로 밝지가 않았어요. 카메라에 잡히는 걸 보면은. 그러나 이제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닌가. 걱정 말아요, 그대 했기 예.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일적으로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기획에서는 상당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모범생 이낙연 반장 임종석에 대해서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근데 모범생 이낙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범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지금 총리께서. 총리가 예. 총리가 너무 좀 존재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모범생이 안 되면 일진이 돼야 됩니까? 아, 일진까지는 뭐갈 필요가 아니고, 예. 없지만 예, 모범생이지만 그래도 이저 반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때론 나설 땐좀 나서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죠.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도 가끔 좀 나서주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낙연 총리는 지금 너무 조용히만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이낙연 그 총리를 지명할 당시에 또뭐 야당 쪽에서의 기대감도 좀 그랬던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상 책임 총리급으로 사실은 예. 모셨는데 과연 그렇게 좀그 비중이 있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딴지를 안걸 수가 없네요. 예, 아무튼 아니, 뭐 요즘에 저 살충제 계란 잘 해결하고 계십니다. 예, 다. 굉장히 소리 없이 강한 것이 아닌가. 그건 결국 뭘로서 알수 있는가 하면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업무적, 일적 차원이고요. 정치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나가시는 것 같지는 않고 매주 한번 월요일 날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전심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정례적인 주 1회 회동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총리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걸 실장님, 네. 이제 청와대 학교 얘기를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네. 오늘.